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YBM 정구실전 1위 파워토익의 박혜원 전보람 강사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망한다. 다의어. 다의어는 한자가 만을 따야. 그래서 이제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하나만 소울메이트처럼 그냥 문신 새기듯이 그렇게 하니까 돼. 그래서 다이어는 외워놓으면 가산점이 뾰로롱 대망이다. 그래서 다이어를 한번 같이 Welcome to the Book. 근데 그 밑에 나오는 영상들 중에도 다이어가 쏠쏠했어.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다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드레스하고 어카운트로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내용이 어드레스하고 어카운트가 여러분 저 품사로만 국한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드레스는 주소 몰라, 주소. What is your home address? 이렇게 했을 때 어드레스는 명사로 쓰고요. 어카운트도 동사로도 뾰롱뾰롱이 매장이 있어. 그래서 동사 어카운트에 있던 어떤 그런 쏠쏠한 그런 것은 좀 이따 제가 추가로 넣도록 하죠. 어드레스가 이제 동사로 쓸때 주소하다야?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아는 거 해볼게요. 뭔가 주소를 적다 이런 뜻은 있어요. 그 주소로 보내다처럼 할수 있어. 그렇죠. 어디에 주소? 내가 하나 안다고 내가 지금 턱 개고 있는 거안 보여? 내가 전보도라한테 한번 잘난 척 해보지. 연설하다. 맞지?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또 거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해서 막히면 안 돼. 사실 어드레스 그 뜻보다 더 다른 뜻도 많이 나와. 어카운트 맞아요. 웃기지 마라. 어카운트는 죽을 때까지 개줘야. 저 계좌 틀어왔어요. 뱅크 어카운트. 이러니까 해석이 되게 총천역으로 구릴 수 있다. 자, 이제 동사 address부터 정리해보자. 뭔 뜻인지 알아? 명사로 주소 나부랭이인 건 알겠는데 동사는 잘 to the moon. 어카운트는 계좌? 난 계좌만 알고 있는데. 큰일 났다. 자. address의 뜻두개 중에 제가 하나만 알려드렸는데 전보람과 박혜원은 뭔가 소울메이트적인가? 왜 저렇게 나랑 똑같은지 모르겠어. 2번에다가 별표 3개 친거 봐. 저게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 내가 수업 중에 거의 연어급으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 자, 먼저 연설하다는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얘기해 봐. 예문 읽어볼까요? 그래? Address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연설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주소가 번호 소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들한테 연설하다는데, 와, 나개 충격적인 걸 알아냈다. 뭔지 알아줄까? 선생님이 뭐요? 말해줄게. address 뒤에 여러분, the students지, to the students가 아닌데,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가 쥐 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ress는 동사일 때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로 외워놓으시면 애저녁에 사람이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충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것도 되구나. 이것은 어떤 예제와 함께 할까? 지금 한번 볼까요? 아주 많지만 그래도 한두개 정도만 적었는데, address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다. 여기서 제발 연설이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address the errors. 오류를 처리하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적으로 resolve하고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 뭔가를 있어. 해결하거나 처리하거나. 난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었어. 수업 중에 헐크미로 완전히 소리 지르거든. 실강에서. 이런 모습 보면 실강 애들 정말 거품이 나와.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 인간이 저렇게까지 탈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제 모습이고 실강에서 많이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강의 모습이 너무나 강한지라 충투덕여겨서 먹음직 못하고 얼굴이 간장 색깔이 되는 우리 애들. 그래요. 근데 수업 끝날 때쯤. 얼굴이 굉장히 한 20년이 늙는 효과가 있어. 평상시에 너무 동안이라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 수업으로 오면 돼. 근데 address the problems, address the errors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resolve의 유의어로 정리하면서 나는 수업 중에 해결을 안 하면 너무나 상대방이 열받을 것 같은 이런 구린 단어는 늘 함께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complaints, 불평불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뤄주다도 그죠. 아주 많이 나오고 누군가의 concerns, 걱정과 걱정이나 우려가 있을 우려. 때 그것을 다뤄주고 처리해주려고 어떻게든 한번 뾰로롱을 해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우와, 우와, 말을 걸다 부르다. How can I address you는 당신에게 어떻게 연설을 해드릴까? 당신을 어떻게 처리해볼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 어머. 어떻게 사람을 처리해? 그래서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How can I call you? How do I call 어떻게 you? 하고 비슷한 불러드릴까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 말을 걸다의 느낌으로 accost라는 동사도 있고요. accost 스펠링스럽게 또 이제 call도 될수 있겠지만 address가 이런 식의 의미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실 만하면 쓸쓸할 수도 있겠다는. 하자. 난 이게 더 좋아. 너무나 뾰로롱이지. 맞아요. 계좌는 패스하자. 나 자존심 상해. 나 그건 알아. 오픈은 어카운트 계좌 오픈. 자, 이제 2번 해봐. 이야기 설명이란 뜻이 있다는 거.
대투덜박이네요. 그래서 예문 한번 적어보니까 연어급이군. 맞아요. Give an account of.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 주다라고 설명 좀 하지 마. 그냥 그 자체로 설명하다요. 그래서 give an account는 그 자체로 explain 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이걸 그렇게 추천하고 싶었다. 내가 LC를 들때 귀에서 딱쟁이게 여러 번 들었는데 the company 그 회사는 is one of our biggest accounts 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계좌가 제일 큰 뚱땡이 계좌 중에다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우리 거래처 중에 제일 큰 거래처다. 아,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의미적으로 거래 고객으로서 클라이언트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걸 네. 반드시 외워놓기 바랍니다. 예문을 얘기해 줘봐요. Our company has an account at the hotel. 우리 회사는 그 호텔에 어카운트가 있어요. 이때는 어카운트가 계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그 호텔과 거래하고 있다. 네. 우리 회사는 그 호텔의 고객이다. 네네. 그리고요. 다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끝인가요? 네. 자, 이제 제가 예문 살림꾼 놀이 할일 없으니까 시간 때우기 놀이. 자, 저는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요. 방금 이제 우리가 오늘 어드레스하고 이제 어카운트를 했잖아. 그래서 어드레스가 동사일 때는 저는 의미적으로 일 처리를 할 때는 handle, 그다음에 일을 해결해 줄 때는 resolve 같은 이런 동의어로 바뀌는 걸 지금 정리를 하잖아. 아, 나 파트 6, 7에서 정말 뾰로롱 매직. 그 어휘를 잘 외워놓은 파트 7, 그안 보였던 파트 7이 조금씩 짜증나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티끌이 완전 늘어나.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어카운트 있잖아요. explanation 이런 식의 의미로 설명의 느낌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account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client. 그다음에 account는 의미적으로 business. 그 어떤 거래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정리해놓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지가 나. 이게 그렇게 간지가 나. 그래서 이런 것을 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에서 account는 아, 그 동사로도 아주 동사. 뾰로롱이다. 근데 보란마 이거 봐봐. 네. 얘 이래갖고 살겠어? 아, 안 되죠. 얘 인생 살아? 니 디펜드는 절대 문제 안 와, 된다는 거. 초구려. 목적어를 좁쌀 하나 묶으러 완전 구린 동사. 이런 구린 동사를 무슨 동사라 그래? 자동사. 그러면 저 아이는 지금 목적을 끌려면 쟤는 저와 저 따위로는 안 된다. 쟤 전치사 붙여야 된다고. 뭐가 붙여봐. 전치사가 붙여봐. 둘러붙어야 된다. depend on 그래. 또는 depend upon. 그래. 여기까진 또안 된다. on에 거의 모든 목숨줄이 올라 걸려있는데 on 없으면 upon이야. 디펜드한테는 똑같은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 어카운트가 네. 동사할 때는 첫 번째 방금 전에 explanation의 명사 그죠. 형태, 동사 형태 explain의 동의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ake up의 동의어가 돼요. 근데 take up은 take out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이거 목소리 크게 해야 된다 그랬어. take up은 무슨 뜻이야? 뭔가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 얼마큼을 차지하다. 어떤 식일 때는 take up에서 occupy의 의미를 뿜어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어카운트는 혼자 쓰면 얘도 완전 절대 안 구려. 돼요. 쟤 큰일 나, 진짜. 경악스러워. 붙여야 돼. 일단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depend 뒤에 on 있을 때 보더라. 네. on을 의미를 부여해? 아니면 아, 해석하네? 없어요. 거봐. 얘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어카운트 구리니까 동사 역할하게 이음새야. 그게 뭐야? Account f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카운트는 동사할 때는 for의 삐롱이, 그 다음에 어카운트가 명사할 때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네. 뽀돌이와 박혜원이 알려드린 거를 그때그때 동의어로도 파생해서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야, 너무 중요한 두 단어네. 매우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합니다. 자, 이제 다이어 정리는 끝났고요. 그 네. 다음에는 또 무슨 강의든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